암시하는 분위기면 야 이번에 탈출하자라는 모의를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북한 사람들 중에 지배인들이 많을 거잖아요, 해외에 나와 있는. 근데 좋은 사람이 정말 손꼽을 정도예요. 우리에게 지배인은 월급 잘 안 주는 사람. 일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너 왜 일하네 이렇게 욕하는 사람. 그리고 24시간 인간 CCTV로 감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월급 받으면 야 너 지배인한테 뭘 안 사줘? 맨날 램을 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에 진짜 착취자 같은 진짜 이미지의 지배인이 우리 다 같이 탈북을 하자 했다는 건 정말 센세이셔널 일이고 그렇지. 우리가 정말 좋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희진 씨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은 저를 이제 북한에서부터 데려다가 해외를 내보내줬고 돈을 그래.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맞아. 내가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거든요. 그러면 소야. 구조적으로 권력자네요. 권력자지. 권력자지. 완전 권력자죠. 북한 식당의 김정은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야, 쟤 내려, 독창 내리고 쟤 올려 이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저희가. 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불가능한데 이들은 지금 지배인하고 함께해서 13명이 넘어왔어요. 자,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게 얘기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안 그래도 궁금해지는 게 종호분들 인터뷰는 되게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없어. 거의 없어 그냥. 없어요. 예, 들어본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차 검증이 안 되잖아요. 네. 당시에 당사자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고요. 공개적인 활동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만과 제작진에게만큼은 소통을 하고 싶다.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6년간 칩거했던 사건의 당사자죠. 그분과의 단독 인터뷰.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우와.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들은 다 밤늦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의 70%를 상납해야 하니까 하나라도 더 벌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엔 연길에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를 직접 감시하는 보위원이 없었어요. 우리 식당 말고 다른 곳을 겸해서 보는 보위원이 있었고 지배인이 많이 우리를 풀어주는 여건이 됐었어요.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기본은 한국 영화도 같이 많이 봤어요. 탈북에 대해 고민을 했다? 탈북에 대해서 고민은 아예 엄두도 못 내죠. 자기가 큰 과오나 잘못을 범해서 죽은 목숨이다 생각했을 땐 다르겠죠. 탈북자라는 어감부터가 나라의 반역자라는 뜻인데 종교분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탈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자유세계에 대해 다 알지만 가족의 운명이 붙어있다 보니까 나 혼자 탈출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지배인에게 처음 탈북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너무나 생각 밖의 일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선 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겠다. 처음에는 안 간다는 애들이 더 많았겠죠? 너무 무서우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지배인이 이런 엄청난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보위원 따돌리고 한국 영화 보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떡할 거냐, 취조받고 이런 무서운 말도 오고 가고 우리도 고민이 많았죠. 그럼 우리 애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해줄 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종업원들끼리는 당시에 탈북 권유를 받은 사실을 누구도 서로 공유를 안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각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다른 종업원들도 탈북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어떻게 오게 됐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한 명 한 명 불러서 권유를 받았다는 게 짜맞춰지더라고요. 그전까지 우리끼리 말을 아꼈으니까요. 속으로 비슷한 생각들을 물론 하고는 있었겠지만 아 서로가 그냥 비행기 타러 가는 택시든 어디든 그냥 딴 얘기를 안 했나 보네. 네. 거의 언제 잡힐지도 모르니까 또.